네, 제가 메이크업 안 해도 된다고, 빨리 이 피자만 다 먹게 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그러면, 제가 앞으로 5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, 5분 내로 피자를 빨리 먹고,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야, 나 이런 상황 진짜 너무 싫어해. 이런 상황 너무 싫어해. 진짜 굉장히 내 토핑이 바닥으로 다 떨어지는 이 상황. 안 행복해. 나 먹을 때 제일 행복하더라. 콘서트 할때 빼면 먹을 때 제일 행복해. 근데 피자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디 거냐면 그 뭐냐 그 남자 부르는 호칭 있잖아요. 거긴데 피자 진짜 맛있어요. 피진 맛. 피자 진짜 맛있어요. 이렇게 하는 게 단점이 있네. 물려. 분명 회사에서 잡아놓은 내 이미지는 잘생기고 맛있고 차가운 냉미남 같고 차가운 남자 같고 그거였는데 눈을 떠보니 애가 밥을 먹고 있어. 막이 스케줄 가도 밥만 먹고 있고 저 스케줄 가도 밥만 먹고 있고 애가 밥만 먹네. 애밥 먹. 아, 줄임말 왜 쓰냐고요? 재밌잖아요. 여러분, 팬사인회 가야 된대요. 아쉽지만 이 조각을 마지막으로 그만 먹고 저는 팬사인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빵왜 남기냐고요? 내 맘이에요. 그러면 한 조각만 남기고 저는
이만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 이미지는 이미 저 멀리로 갔어요. 저를 잘생기고 조용하고 멋있는 남자로만 알았던 저희 팬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럼 잘 먹는 남자 이진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